지하자족 한글 선생님이신 정덕영 선생님 관련하여 딱히 문제가 될 건 없어 보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정덕영 선생님이라는 분과 어떠한 일면식도 없고 이해관계도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분이 잘못한 건 거의 없어 보이는 건 확실해 보입니다. 첫째, 한국의 영어 원어민 교사 모두가 한국말이 유창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영어 원어민 교사 중에 한국말을 전혀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곁에서 그 원어민 교사를 도와줄 현지 한국인 영어 교사가 있기에 설사 한국말을 전혀 못하더라도 실용적인 회화 교육이 가능한 네이티브 스피커 차원에서의 영어 원어민 교사가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설사 정덕영 선생님이 찌아찌아어를 잘 못하더라도 현지 교사의 일부 도움을 받거나 혼자서 가벼운 회화 가르치는 정도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둘째, 타 지역에 왜 찌아찌아 한국학교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느냐고 이의제기들을 하시는데요. 그 논리는 마치 종로학원은 종로구에서만 사용해야 되고 북경관점은 북경에만 있어야 된다는 논리와 같습니다. 찌아찌아 한국학교에서의 찌아찌아는 인도네시아의 한국학교라는 고유명사처럼 쓰이고 있는 듯합니다. 마지막으로 찌아찌아 한국학교 나오고 왜 한국어 못하냐, 선생님이 학교에 왜 드문드문 나오냐고 하시는데요. 찌아찌아족이 찌아찌아어, 영어, 인도네시아어, 한국어 이렇게 4개를 하고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제2외국어에 매일 공부하고 우린걸지 않는 것처럼 찌아찌아족에게 있어 한국어는 제2외국어일 뿐이고 마치 우리가 제2외국어 배운 사람 모두가 수능에서 제2외국어를 다 맞지는 못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다른 방송도 아니고 공영방송이자 교육방송인 EBS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던 사람을 두고 단지 몇 가지 부분을 확대 해석하여 그것이 마치 전부인 양 한 사람을 일방적으로 매도하는 것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년간의 세월 동안 타성에 젖어 게을러지거나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공동저자를 요구하거나 하는 등의 일부 잘못된 행동들은 분명 비난받아야 마땅합니다만 제가 본 정덕영 선생님은 작은 과오보다 헌신과 노고가 훨씬 더 많이 커 보입니다. 정 의심스러우시면 EBS 영상과 노매드 크리딩님 영상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두혜지였습니다.